이분은 그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는 잘 모르겠고, 여자분이요. 여자분이고. 처음으로 첫 직장을 딱 들어갔어. 첫 직장을. 머리털 나가지고 맨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빌붙어 살다가 이제 용돈 받고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직장을 가지 백수를 털고 나도 이제 돈 번다 이러면서 직장을 첫 직장을 쫙 들어갔지. 그런데 그첫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희한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직장 동료 친구 한 명이 새벽만 되고 맨날 귀신을 본다고 해. 아유, 너 그냥 몸이 허하고 그냥 그런 게 그래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귀신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해. 알았지? 그냥 이렇게 달랬지. 근데 그 친구는 맨날 아니라고. 아니야. 귀신 진짜로 나 선명하게 진짜 봤어. 진짜로 귀신 선명하게 봤다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직장을 들어갔던 그 회사에서 그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했어. 그 기숙사는 3층이야. 3층인데 거기에서 베란다 쪽에서 여자 하나가 딱서 있어. 이렇게 친구가 그 여자한테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면은 그 귀신은 쑥 뒤로 이렇게 밀려가는 거야. 조금씩. 그럼 어떻게 됐어? 이 베란다가 공간이 어느 정도 공간밖에 없잖아. 근데 그 공간을 넘어서 가지고 이 베란다 밖에까지 쑥 가본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 베란다를 넘어서면 당연히 떨어지겠지. 근데 그 베란다에 서 있던 그 여자는 떨어지지 않고 베란다 밖에까지 이렇게. 사람이라면 그냥 바로 떨어졌지. 그래갖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 사연자한테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번을 이렇게 봐고 해보니까 그 친구가 회사를 댕기겠어. 본인 같으면 댕기겠어. 그 기숙사에서 자꾸 귀신을 보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너무 무섭다고. 나이 회사 못 다니겠다. 못 다니겠다고. 그만둬버렸어, 그냥. 그렇게 그 며칠이 지나가지고 사연자랑 같이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니, 느닷없이 이 친구가 미쳤는가. 야도 갑자기 뭐 귀신을 본다고 하네. 어저께만 해도 뭐 그냥 뭐 같이 막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야, 나도 귀신을 봐, 야. 이것들은 뭐 영안병이 걸렸대. 뭐 해도 갑자기 뭐 야도 갑자기 뭐 귀신을 본다 걔부러. 그 친구가 봤던 귀신은 어떤 귀신을 봤냐? 기숙사 방이 있으면 기숙사 방에는 건조대가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어느 방에도 다 건조대가 있잖아. 건조대 바로 옆에서 여자 귀신. 그 여자 귀신이 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친구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새벽마다. 근데 그 사연자는 아유, 너도 그냥 몸이 허해서 그래, 야. 허해서 그래. 아이고, 아니요, 귀신. 그렇게 있고 또 며칠이 또 지났어. 사연자는 이제 뭐 모서리였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이제 잠잘 때그 항상 버릇이 있어. 뭐냐, 이렇게 인형을 안고 자는 그런 버릇이 있어. 근데 하루는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우리 자기 하고 한참 이렇게 자고 있는데 등 돌려서 자고 있는데 뒤에 등걸이가 시원해. 뭐가? 근데 사람이란 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가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다 하더라고. 옆에가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뭐 하얀색 옷인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뒤쪽으로 무엇이 자꾸 계속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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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싸늘한 그 느낌하고 그 등이 차가우면서 그런 느낌이 계속 나면서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이러는 거야. 본인도 무섭지. 아, 내가 이거 창문을 열어놓고 잤나? 뭐지? 근데 본인도 귀신인가 아니면 뭔가 자꾸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기 무서운 거야.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에 아니까 그냥 괜히 봤다가 그냥 무서우니까 그냥 잤어. 자고 그냥 그 다음날 출근을 했단 말이야. 출근했는데 한참 그 이제 회사 출근해갖고 일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새벽에 느꼈던 그 기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일을 하면서도 아휴 오늘 그 퇴근하면은 아휴 내 방에서 안 자고
친구 방에서 자야지 같다. 아이고 도저히 무서워하고 방에서 못 자고. 그래가지고 그날은 퇴근을 하고 같은 기숙사에 있는 친구 방에서 잠을 이렇게 잤어. 그날은 다행히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잤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은 아무 일 없은 게 딱 일어나고 그래 아휴, 내가 그냥 그날 그냥 느낌이 이상했던 거예요. 그냥 오늘 내 방에서 자야지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잤어. 그런데 그날은 귀신을 파고났네. 그것도 아주 개 선명하게 귀신을 파본 거예요. 얼굴, 머리, 옷, 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봐버렸어. 그날 자기 본인도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놀라갖고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악스는 이런 얼어버렸지 몸이. 그걸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결에 완전 기천부를 다 외운 거예요. 나미아비타불 할렐루야 성모 마리아 막 찬송 불렀다가 혼자 속으로 막 그랬다 막 하니까는 희한하게 그 기운이 싹 사라지고 그 봤던 그 여자도 싹 사라져 온 거예요. 이렇게 희한하게 이제 자고 일어나서 그 사연자가 알고 보니까 이 기숙사 터가 어떤 그 터냐 공동묘지 터요. 그리고 그 사연자가 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어떤 여자가 자살도 했던 기숙사고 그리고 그 사연자 그 직장에 그 조장 언니라고 있어. 그 조장 언니 친구가 거기에서 자살해서 죽었어. 조장 언니도 그 친구가 자살해갖고 죽고 난 뒤 매번 가위 눌리고 너무나도 가위를 눌러하고 힘들고 뭐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방을 얻어가지고 따로 나와서 살았어. 사연자는 그런 얘기를 하나씩 듣다 보니까 너무 무사불지 퇴근하고 이제 밤이 되고 씻고 누워야서 이제 자야 되는데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지. 근데 잠자기가 무서워. 기숙사 들어가기도 무섭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었어. 근데 오줌이 꽉 차버렸네. 오줌이 매럽지. 오줌을 싸야지.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라 화장실이 엄청 좁아. 좁은데 어떤 젊은 여자가 이렇게 딱 쭈그려 앉아 있는 거야. 아, 나 화장실이 좁아 죽겠는데 왜 여기 앉아? 뭐한데? 짜증나지. 그 좁은 화장실에. 그럼 거기 들어갔고 한참 오줌 불러 오줌 한참 깔기고 있는데 오줌 딱 깔기고 탁탁탁 오줌 털고 탁 일어나갖고 이제 간데 갑자기 그 여자가 사라져 버렸네. 분명히 그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를 정확히 너무나 똑바르게 진짜 봤어. 어떻게 생겼냐, 머리는 좀 이렇게 차분한 머리에 머리가 검정색이고 옷은 하얀 옷이요. 치마를 입었어. 팔은 길고 손가락도 길쭉하고 피부는 얼굴 피부는 창백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얘. 코 역시 코도 완전히 날렵하고 눈은 보이지 않았다 했거든. 와 이거 귀신 맞다 생각해가지고 완전 기숙사 방으로 얼른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와 그걸 봐보니 잠이 오겠어. 그걸 바로 내 바로 앞에서 봐버렸는데 그때부터 불면증이 생긴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잠자기도 무섭고 기숙사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하루는 또 야간에서 주간으로 넘어가는 일요일 날 쉬는 날이었어. 새벽에 잠도 안 오고 잠자기 너무 무섭고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한참 이런 노래를 듣고 있었어.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 뭐 누가 뒤에서 뭐 쳐다보는 느낌 그런 거 알지? 무슨 말인지 뭐 쳐다보는 느낌. 노래를 듣고 있어도 뭐 저는 막 뒤통수 막 쎄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사연자는 기숙사가 3층이에요. 그러면 창문에서 어떤 여자가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런 모습에 즐거웠는가? 귀신이 그 사연자를 보고 머리 뒤통수에 계속 웃고 있었어. 그거를 보자마자 울고 불고 막 달려가고 사감님한테 달려가서
이런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사감님은 사연자가 예전부터 이런 그 귀신을 보고 그런 거를 알아. 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사감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겠지. 제 개인이 좀 아 저랑 얘기했다가 그냥 나한테 귀신 붙을까 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그래서 사연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그냥 자기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아,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이 며칠이 지났어. 야간 일이 끝나고 일요일 날 휴게실에서 TV를 보려고 갔어. 그냥 방에 들어가기는 무섭고 이제 휴게실 앉아가지고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휴게실 밖에 문 뒤쪽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사연자는 아 그냥 밖에서 뭐 지나가다 잠깐 이렇게 TV 보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혹시 귀신인가 사람이란 게 한번 그런 걸 봐보니까 뭔가 하고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서 있던 여자가 그 바닥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네. 누워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었어. 그 사연자가 하나씩 하나씩 어떤 것이 밝혀졌냐. 사연자가 다녔던 회사 앞에는 육교가 이렇게 있거든. 육교가 있으면 그 도로길이 꽤나 이렇게 크다는 거지. 근데 그 육교 거기 회사 바로 앞에서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회사 사람들이 죽어. 매년마다. 그런데 사연자 친구가 회사 일이 끝나고 치과를 가려고 그 육교를 건너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도로길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찻길로 가면 당연히 사고 나니까 육교로 넘어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으! 하고 탁 밀어본 거야. 그 차가로 슝슝슝 달리고 있는데 사연자 친구는 그 차에 치여가지고 튕겨나가버리고 그렇게 차가 두 번을 밟고 지나가버렸어. 그런데 다행히도 그 친구는 목숨은 건질 수는 있었어. 또 그 뒤로도 그 기숙사에서 근무하시는 아저씨가 있을 거 아니야. 기계실 아저씨가 있단 말이야. 그 아저씨도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 그 기숙사는 자꾸 계속 안 좋은 일만 매년 생기니까 이 기숙사를 그 회사에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에 그 기숙사를 허물어버렸어. 지금 현재는 그 기숙사는 없고 그 회사는 아직 남아있어요.